경남에 사는 청년 이정서, 나는 힙한 한식당 CEO입니다.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이 요리사였고요. 경남 도림 남해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호텔 조리 제빵가가 유명했었어요. 나 이거 파 좀 굽다가 여기 많이 디었어. 남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고 싶었는데요. 멸치 쌈밥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해산 전복을 이용해서 밥 몇 분 남았지? 남해의 돌문어를 이용해서 좀 소복하게 어르신분들이 더 아 여기 힙하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남해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나는 힙한 한식당 CEO입니다.